안녕하세요. 바로 크린크린입니다. 오늘 또 아는 지인 댁에 요즘 꽃이 귀해요. 이 집만 꽃이 이렇게 흔하더라고. 꽃이 많이 지금 꽃자가 보는데 잠깐 들렸어요. 병원 갔다가. 여기 담겨놓은 거 있잖아. 응, 그거는 문자가 엄청 좋아하더라. 문자 왔어? 문자 왔어? 응. 아, 이것도 있다. 요거 요거. 너무 고맙다고 전화 왔어. 나도 고맙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어저께는 장사가 잘 돼갖고 빵이 없더라. 그건 아니다, 내가. 그건 아니다. 그냥 담지마. 그거는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뭘로가 밥 먹어. 야 있잖아 지금 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엔 자기네 집에는 이렇게 꽃이 많네. 아니 요새는 꽃가루 없어. 왜 그럴까 이렇게 꽃이 나 밭에서 저기 키위나무 심다가 병원 왔어. 이렇게 냉장고 작업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저녁에 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야. 내일 낮에 이렇게 좋은 창고 안 넣으면 다 피어버리지. 이게 뭐였지? 버터플라이. 이 버터플라이를 내가 제주도 뿌리를 몇 뿌리 보냈더니 너무 이쁘게 피었다고 찍어서 보내왔어. 나는 큐러스라고 그랬더니 나는 큐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아, 이게 나는 큐러스. 그것도 나는 큐러스인데 버터플라이. 응,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미안해요 내가 그랬어. 아이고 이뻐라.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조화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다. 응. 이게 아 이뻐라. 떨어져서 꽃이라도 이렇게 아니야 이런 게 더 이쁘다니까. 자연스러움이 이상입니다. 이거 달래래요. 달래. 아니야 내 냉이 같은데. 뭐가 그거는 냉이지. 냉이지. 그 냉이. 근데 냉이 우리나라 냉이 아닌데. 우리 하는 거. 꽃꽂이용 냉이래요 이게. 이쁘지요. 소재로 쓰는 거. 그래 내가 뭘 아냐.